내 손에 걸리기만 해. 가만두지 않겠어. 절대 용서 못해. 청양고추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? 아, 매운 거 좋아하셔서. 괜히 욕만 먹었잖아. 아무 말도 못하고. 이리 줘. 취했어. 일어나. 뭐 하는 거야, 길에서? 신마려. 아이, 잘한다. 아무 데서나. 일로 와봐. 여기서 해. 망봐줄게. 얼른 해. 미안해.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. 나 정말 너랑 잘 살고 싶었어. 너도 내가 첫사랑이든 나한테도 네가 첫사랑이야. 신영아, 너 힘들까봐 결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맘 모르니? 바보야. 사랑해. 사랑은 나를 안아주지 못해도 그 사람은 나를 가슴에 감추지 못해요. 이런 사랑 다시는 없다는 걸 잘 알아요. 나 어떻게 하나요? 내
마음도 복잡하다. 하도 사정에서 할 수 없이 나왔다. 할 말 있으면 해. 네가 죽고 못 사는 오빠. 너 가져. 뭐? 난 네 심정 이해도 가. 질투도 나고 속도 상했을게요. 그러니 우리 알아볼 때마다 내가 생각나고 미웠겠지.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. 너 그래서 우리 알아 이혼시킨다고 한겨? 그 의사랑 그런 건 사실이잖아. 사실 아니요. 몇 번 만난 건 나 때문에 그런겨.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오라버니랑 나랑 뭘 어째 보겠냐. 다 아파서 뒤지게 생겼는디. 내가 외로워서 붙잡게 했는데 내 욕심이지.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. 우리 아라한테 잘해주고. 이제 아라 네 며느리지 내 딸 아니오. 잠깐 들어와 봐라. 어머니 죄송해요.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요.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할게요. 뭐 네가 전 그렇다면 한번 믿어보마. 내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.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게 네가 잘해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얼른 애기나 낳고.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라도 안겨드려야지.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지만. 그 사람이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내 마음 변함없다. 그래도 성혜가... 그 사람 말 듣지 말라니까. 나랑 오빠 동생으로 만날 거면 만나고 좀이라도 딴 생각 있으면 나 만날 생각 마라. 너만 상처받는다. 그 사람 저 세상 가더라도 누구랑도 같이 살 생각 없다. 난 다 가졌는데,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사람 마음만은 못 가졌네요.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면 벌써 샀을 텐데. 알았어요. 오빠만 알았어요. 그냥 오빠 동생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앉으세요. 오늘 어쩐 일이세요? 잠을 못 자서요. 지난번에 잠자는 약 처방해 드렸는데 그놈도 날 얕잡아 봤는지 말을 잘 안 듣네요.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는지. 잠이라도 푹 자면 좋겠는데 좀 센 약 없이요? 푹 주무실 수 있게 다시 처방해 드릴게요. 잠자듯이 누가 죽여만 준다면 내 평생 은인으로 알겠구만. 오빠. 아라야. 시간 되면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. 무슨 일인데요?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? 어머니 때문에 중요한 얘기야. 엄마요? 알았어요.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이상해. 왜요?
잠 좀 주무시게 약을 좀 세게 처방해달라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. 많이 처방해주지 말지 그랬어요. 당연히 많이 안 해드렸지. 설마 딴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?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게 해야 할 텐데. 어떻게 하면 돼요?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. 어떻게 하든 삶의 끈을 붙들고 있게 해야 되는데. 참, 문자 보냈는데 씹더라, 서운하게. 문자 보냈어요? 언제요? 못 봤는데. 걱정돼서. 네가 없는지 신영 씨가 나한테 전화했더라. 그래서 무슨 일 있었나 궁금해서 문자 보냈었는데. 없어요. 이상하다. 분명히 보냈는데. 봐, 여기. 아라야, 괜찮니? 무슨 일 있니? 걱정된다. 전화 한번 해줄래? 이상하네. 누구 다른 사람이 지운 거 아니야? 그럴 리가요. 제 핸드폰을 누가 봐요. 보지 마라. 저녁 먹어. 뭐 하는 짓이야? 안 봤어. 봤잖아. 거짓말까지 하니? 그래, 봤다. 어쩔래? 너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어놨더라? 왜 그랬는데 새삼스럽게? 남들 다 하길래 그냥 했어. 갑자기 비밀번호까지 할 이유가 생겼나 보지? 그런 거 아니야. 왜? 내가 보면 안 될 거라도 있어? 이상하잖아. 그래, 말 나온 김에 할게. 내 핸드폰 왜 봤어? 그동안 나 몰래 내 핸드폰 뒤졌니? 뭐? 나한테 온 문자도 나 몰래 지웠잖아. 그래, 지웠다. 기분 나빠서 지웠어. 기분 나쁘다고 남의 문자를 지워? 남의 문자? 내가 남이야? 내가 남이면 그놈은 님이냐? 지금 누가 성질 낼 건데 그래?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? 남의 핸드폰 보는 건 범죄야. 범죄?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. 부부라도 안 되는 거라고. 그래, 내가 법적으로 잘못했다 치자. 그런 문자 오는 건 잘하는 거야? 왜 남의 마누라 지가 걱정하는데? 그날 네가 먼저 전화했다며. 오빠한테 전화해서 나 찾았다며.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걱정돼서 문자했다더라. 어째서 그놈이 네 오빠야? 매번 오빠 오빠! 아무한테나 보고 오빠 소리 하지 말랬지! 핸드폰 본 것만 따지지 말고 대체 왜 그놈이 너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, 대체 무슨 사이길래 그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말끝마다 오빠 오빠 하는지 그거나 말해. 집은 어떤 게 좋겠냐? 아파트? 개인주택? 아니면 빌라?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봐라. 무슨 집 말입니까? 결혼해서 나랑 살지. 형님,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책임 안 지셔도 된다니까요. 말이 많다. 그래, 너 공부나 해라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.
과장님.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. 말 안 해도 알겠다. 왜 그래? 안 봐도 뻔해요, 아빠. 88인 지가 남자인 줄 알잖아요. 그런 거지? 저 공부해야 됩니다. 저희 엄마 소원이 저 대학 가는 거 보는 거라서 저 꼭 공부해야 됩니다. 제발 부탁입니다. 형님 떼주십시오.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? 팔팔이가 내 말 들을 것도 아니고. 언니 안녕하세요. 차는 뭘로? 야 이기 집이야 정신 차려. 네 속 그대로 말해볼까? 이런 식으로 은근히 우리 오빠한테 꼬리치면 우리 오빠가 넘어올 것 같니? 아, 나 떡이다.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. 어떻게 배운 것들이 더 아냐? 머리 써가면서 은근히 잘해주는 척 호박씩 가고 뒤통수 치고 까뜨기 벗기고.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우리 오빠 빈털털이 개털이야. 그걸로 약점 잡니? 그래. 돈 한 푼 없는 우리 오빠야 네 치마 꼬랑지 붙잡고 늘어지고 싶겠지. 애새 때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한 집안 가장이니까. 그런다고 불쌍한 우리 오빠 약점 잡아서 네 마음대로 흔들어보자 이거니?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했는데 은근히 더 이름값 하냐? 그러다 은근히 소리소문 없이 죽는 수가 있다.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듣기 정말 힘드네요. 이건 저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선배까지도 욕보이는 거라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. 야 이기 집애야, 오빠는 이혼한다더라. 됐냐? 네가 지금 무슨 짓 한지로 알기나 해?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너 같은 년이야. 눈 딱 내리 깔고 내숭 떨면서 얌전한 척 할 짓 다 하고 너 때문에 한 가정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. 풍비박산이요? 풍비박산. 뭐? 사람들이 자꾸 풍지박산 풍지박산 하는데요. 풍비박산이 맞아요. 예, 맞아야겠네. 너 지금 대학 나온 거 자랑하냐? 학교 선생이었던 거 자랑해? 그래, 나 무식하다. 나 중학교 중퇴야. 그래도 난 너처럼은 안 살았어. 남의 남자라 찌릿찌릿하냐? 임자 있는 남자라 더 후끈 달아오르냐? 어떻게 그런 막말을... 무식해서 그래, 무식해서. 네가 우리 오빠에 몰라서 그러는데 데리고 살아봐라. 개코도 멋도 없지.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대고. 지금은 그것도 멋있지? 살아봐. 잘 때 드렁드렁 코 골고 입냄새에 발냄새에 방구나 뿡뿡 껴대고. 참 사랑도 샘솟겠다. 꿈 깨라.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올케한테 가서 사과해. 사과는 못하겠어요. 잘못한 거 없어요. 친구 언니라 이런 말도 들어준 거예요. 뭐? 나와! 나올 거 없어. 들어와서 얘기해. 엄마 들어. 너 대체 은 선생한테 뭐라고 한 거야? 왜? 고새 또 일러 바치디? 빠르기도 하네.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녀? 누가 너더러 그런 거 상관하래? 할 말 하니까 했다 왜? 아예 나 안 보이는 데 같이 살든가.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상관하네? 엄마 걱정하는 거 안 보여? 은 선생이 뭘 잘못했다고 죽이네 살리네 은근히 소리 소문 없이 죽이네 그딴 소리를 하냐고. 너 깡패야? 막깡패야? 그기 집애가 그래? 이런 싸가지. 걔 때문에 먹고 산다고 너무 기죽은 거 아니야? 거기 아니면 학원 없어? 왜 그깟기 집애한테 쩔쩔매? 쩔쩔매긴 누가 쩔쩔매? 이놈의 자식이 오빠한테 함부로 하고 말이야. 아무리 못 배웠다지만 어떻게 위아래도 모르고. 내가 네 동생이냐? 그만하세요. 뭐야?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요. 이놈의 자식. 아, 왜 때려? 오빠가 뭐한테 누나 때려? 오빠가 누나한테 잘해준 게 뭐였다고. 누가 무슨 증감이야? 이것도. 드세요 형님. 마음 푸시고요. 이건 제가 살게요. 요즘 따라 왜 저런지 모르겠다. 내가 이러고 사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건지. 그런 건 아니에요. 자격지심인지 뭔지 자꾸 생각이 들어.
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눈도 크게 못 뜨던 것들이 내가 이러고 됐다고 함부로 막 하는 것 같고. 아, 그러니까 내가는 또 기아 안 죽으려고 버럭버럭 소리를 더 지르게 되고.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임신해서 그래요. 아무리 임신을 해도 그렇지. 뭐래? 임신했어? 예. 그러니까 저 사람 뭐라 해도 형님이 좀만 이해해 주세요. 임신하면 뭐든 예민해지잖아요. 어쩐지. 진작에 말을 하지. 뭐하냐? 보면 몰라. 약초 물다리지. 진작에 말을 하지. 축하한다. 애기 가졌다며.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. 자랑이지. 내일 모레 40인데 애 가진 게 자랑 아니냐? 나라에서 상도 줄 거다. 내일 대문 앞에서 현수막 크게 걸어야겠다. 건강한 애기 낳게. 몸 조심하고 마음 좀 편안하게 가져. 내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빠가 알아서 한다. 잘도 알아서 하겠다. 걱정 마 임마. 나 곧 죽어도 나들하다.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. 엄마, 나 병원 좀 갔다 올게. 오늘 정기검진하는 날이라서. 그래, 갔다 와. 요새 아저씨 통 안 오네. 대리점 취직하더니 바쁜가?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. 저기 비녀 이야기요. 예. 어머님 좀 어떠세요?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수면제 처방해 가셨는데. 수면제요? 예. 한꺼번에 많이 처방해 달라는 걸 안 된다고 조금만 드렸는데. 엄마 좀 이상하니까 잘 좀 지켜보래. 왜 저래요?
심장이 멈췄습니다. 말도 안 돼. 엄마, 엄마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빨리 우리 엄마 살려내지 뭐 하냐고요?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를 써서. 뭐요? 그럼 우리 엄마 이대로 쭉 죽었어요? 뭐?